미끄러져 밥을 시켜주시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순혜쌤은 나날이 이뻐지세요. 감사합니다. 아, 빈말 아니고. 아니, 진짜. 이렇게 항상 이, 네. 표정이 밝아요. 네, 편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편한 건데 더 편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굉장히 화려하게 오셨어요. 네. 예. 또 보니까, 도토리 묵이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토리 묵에다가 파프리카 넣고 양파. 네. 그죠? 파프리카도 저게 노란색, 붉은색, 네. 그리고 오이 넣고. 네. 주는 도토리 묵이다,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도토리 묵이 있고 여기 또 묵사발이 있어요. 네. 참 우리 묵사발이라면은 좀 깨버린다는 뜻이 되는데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묵이 사발. 들어있는 사발을 묵사발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토리 묵에다가 김치하고 담가서 저게 도토리 묵 김치 마리 마리 네. 아 요렇게 해서 아 저가 옛날에 좀 이게 뭐 안 좋았을 때 요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괜찮았었어요. 네. 저는 체질상으로 몸이 좀 차서 네. 도토리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또 체질이 다른 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냐면 도토리 묵이 아니고 꼭 메밀묵을 네. 좋아하세요. 메밀묵 맛있다 그러면서 강제로 저한테 먹이세요. 그런데 저는 도토리 묵이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체질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선혜 쌤 체질하고 맞나요? 제 체질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선혜 선생님은 체질이 그럼 체질인데 네. 체질로 보자면 메밀묵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네. 아 오늘은 네. 우리 집에 오는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예. 도토리 묵을 한번 해봤다. 가족이 모두 체질이 저희는 화금 체질입니다. 야 정말 편안하게 돼 있네요, 예. 그죠? 그냥 한번 하면 다 맞게 돼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도토리 묵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건 도토리 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토리 예. 묵 만드는 거. 그 제가 도토리 묵 체질은 아니지만 네. 좋아라 하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도토리. 저번에 우리 농업 박람회 할 때 한번 구경 갔었는데 도토리 네. 묵 이렇게 분말 가루가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시식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예. 그냥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도토리 묵을 직접 만들어서 네. 만드는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예, 이거 예. 직접 다 만드셨다, 그죠? 네, 예. 그 가루를 그 가루가 100% 도토리라서 맞아요. 그게 귀해요. 네. 근데 100% 도토리 묵이 네. 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가루에다가 물을 적당 네. 비율로 섞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해가지고요. 예. 네. 네. 그래서 물에 그 불에다가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만드셨네요. 네. 그죠? 묵만 쉽게. 있으면 됐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도토리 가루 만들고 도토리 뭐 이거 저게 말려가지고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네. 100% 도토리 묵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소스다, 그죠? 네. 이렇게 찍어 먹는. 네. 제가 방금 도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끼는데 네. 보통 시중에서 사 먹는 도토리는 이렇게 잡으면은 안 잡혀요. 다 부러져 버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잘했을까? 안 떨어지고 탱실탱실해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레시피를 알려주실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저희가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따로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올 테니까 이렇게 탱실탱실한 도토리 묵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뇨에는 도토리 묵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도토리 묵이 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네. 당뇨 걸리신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뭐 기름지거나 그런 네.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뭐 사실은 너무 잘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 예. 부작병이다. 예, 부작병이다. 예.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먹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네. 이 도토리묵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은 있으되 열량도 작고 네. 또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이 탁월하다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또 각종 야채에다가 야채를 예. 좀 볶을까 하다가 네. 아무래도 생 그대로 먹는 게 예. 여기 유인균으로 발효한 이제 사과즙, 파인애플즙 이게요? 예, 아주 소스가 이렇게, 소스가 예. 명품 소스입니다. 명품 소스입니다. 명품 소스입니다. 아, 제가 소스 한번 맛볼까요? 예, 그걸 곁들여가지고 예. 드시면은 좋겠다 예. 싶고 예. 예. 맛있다. 맛있죠. 예, 여기 감귤 식초도 넣었습니다. 예. 오, 맛있어요. 새콤하죠. 새콤달콤. 예. 우리 보통 도토리 묵 그거 할 때는 간장 다 넣고 막 이게 참기름 계속 넣고 범벅해갖고 먹거든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와서 이게 이게 과연 맛있을까 생각하는데 소스가 뭐 명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말로 명품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의외로 입맛이 까다롭답니다. 왜냐면 워낙 전국으로 다니면서 많이 먹어다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아닌 것은 별로 손을 안 대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소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향이 입안에 싹 감돕니다. 요거도 소스 비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소스 비법은 뭐 유인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했다 그죠? 예, 평소에 사과 이제 액을 내고 발효액을 내고요. 네. 파인애플 발효액 내고 각종 이렇게 발효액을 내놓으면은 또 요리는 언제든지 그 액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비법은 사실 유인균이죠. 예. 그러면 각 집에 냉장고에 발효액을 쫙 놔놓고 요렇게 썼고 했는데 그걸 만든 애들이 유인균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예. 그럼 요 특별히 권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도토리묵 자체가 이 도토리가 이제 원성이다 보니까 이제 수체질, 목체질이신 분들께서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여기는 이제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좀 체중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께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지금 맛깔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함께 식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식사 됩니다. 묵사발 이래가지고 밥 조금 넣고요. 요거 딱 넣고 뭐 별 반찬 안 줘요. 맞습니다. 뭐 몇 개 한 개 넣고 오히려 진짜 묵사발 들이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연구원에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